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지난 시간에 제가 UAD 플러그인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믹스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일단 요거는 1편을 보지 않으시면은 네. 지금 네 바로 보시려면은 뭔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셔서 그 플러그인 리스트랑 원래 사운드가 어땠는지 한번 모니터를 하고 오시면은 2부를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그냥 리스트 확인하고 그냥 껐다 켰다만 했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하나씩 올려놓고 노브를 실시간으로 만져가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트랙 하나에 굳이 안 걸어도 되지만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괜히 네, 불러가지고 괜히 한번 불러서. 불러서 그냥 한번 만져보고 네. 그냥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게요. 자, 네. 오늘은 뭐 어떤 트랙으로, 보컬 트랙으로 그럼 만져볼까요? 일단은 네 그렇죠. 보컬이 아무래도 네, 제일 뭐 프로세싱 네. 많이 필요한 네. 트랙이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다 꺼버릴게요. 네, 아예 없는 데서 부착해보겠습니다. 모든 걸 노브로 그리고 네, 하나씩 열어서 노브를 네. 만져보면서 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아예 없애버리는군요. 네 없애버리고요. 그냥 보컬 솔로로 마스터 단자에 걸린 것도 꺼버리고요. 자, 네. 지금 이 상황이죠, 그죠? 네. 일단 그 센트리 튜브 채널 스트립부터 한번 네. 켜볼게요.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I believe in you. I believe. 뭐 키자마자부터 이미 벌써 그렇습니다. 퍽 튜브 채널 스트립. 저희 네 가지 중에 뭘 끄실 수도 있고 켜실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널 기다려. 그 각각 채널 어떻게 아 여기네. 인아웃. 아, 인아웃 온. 미라클의 며칠 뒤엔 네, 지금 방금 컴프레서를 이제 그 켜고 끄고를 하실 수가 있죠. 네. 지금 뭐 많이 걸면은 꽉꽉 눌리고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꺼시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적당 적당 이 정도. 네. 그리고 옆에 EQ도 활성화 시키시면은 하이 올리면은 하이 막 쫙쫙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네. 되게 기분 좋게 올리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로우는 살짝 커대줄게요. 네. 커대주고 프리큐. 그다음에 튜브 프리앰프도 한번 네. 올려볼까요? 그건 한번 쭉쭉 올리면 될 것 같은데. 미라클의 며칠 그렇죠. 네. 괜찮았죠. 약간 진공관 그 클랭 네. 크랭크 업 되는 사운드. 아이고. 네. 너와 로우 컷. 네.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이런 식으로. 찾아와. 네. I believe in you. 네. I believe in you. 여러분 뭐 네 개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하셔서 이 채널 스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쓸 것 같네요. 네, 센트리 뭐, 요 정도 채널 스트리. 요 정도만 쓰고 넘어가 볼까요? 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 뭐 걸어 볼까요? 그다음에 V76 한번 걸어 보죠. V76. V76. 네, 제일 지금 보면은 기본으로 제공을 해 하는 경우가 많은 네.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다가 마지막으로 다 꺼서 또 여러분들한테 모니터 할 수 있게 또 네. 들려 드릴게요. 슬픔은 나를 찾아와. V76 프리앰프. I believe in you. 네.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딱 켜자마자 뭐 걸리고 있는데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그렇습니다. 여기 프리앰프에서 이렇게 사운드들 만져주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경우에는 그 프리셋 리스트에 가시면은 네. 그 뭐 보컬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네. 플래티넘 보컬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게요. 그럼 노브가 어떻게 이런 좋네요. 짱짱해지는 느낌 쫙 올라오네요.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노브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보컬 하나 더 있으니까 요까지 네. 한번 해보죠. 그 맞아요. 그냥 프리셋만 잘 써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리셋을 부르시고
약간 아쉬운 부분 있으면은 이제 본인이 조금씩 거기서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V76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네. 튜브 플레이트 리버브 한번 걸어가지고 촉촉하게 적셔볼게요. 네, 튜브 플레이트 리버브. 네, 적고. 이거 원래 뭐 리버브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버스에다 보내가지고 뭐 샌드량으로 네. 조절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요거는 인서트에다 그냥 직관적으로 걸어. 아, 직관적으로 걸을까요? 네네네네. 바로바로 네, 확인 해볼게요. 지금 V76 건 상태에서 퓨어 플레이트 리버브랑 갤럭시 테이베코랑 둘 다 불러가지고 아 그냥 둘 다? 네네네 그러면은 인서트에다 한번 해볼게요. 순서를 에코부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을 리버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렀고요. 네 테이베코 그리고 그 다음에 센츄리 튜브 아니 퓨어 플레이트 리버브요. 네 퓨어 플레이트 아 여기 있다. 네 일단 이렇게 불렀고요. 네 일단 갤럭시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죠.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I'll be 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거는 그 사운드. 약간 왜 곡의 인트로 같은 걸 시작할 때 뭐 네. 잠깐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필터 이제 느낌으로 그렇죠. 깎아줬다가 다시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오 3번 좋네요 미라클은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네. 일반적인 걸로 해둘게요 네. 3번 정도 하고 I'll believe in you I'll believe in your mind 딜레이 타임 같은 건 어디서 들어가죠? 네. 딜레이 타임 어디서 잡죠? 저도 만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건 처음 만져봐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적당히 해놓고 우리 저거 가볼게요 플레이트 리버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안 만져본 플러그인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저희도 사운드 그냥 들어보는 거죠. 저도 지금 공부를. 어이고 난리가 났죠. 네, 인서트라서 그렇죠. 네. 일단 믹스량이랑 이런 것들 좀 확확 줄여볼게요. 너와 만든 기념일 자. 아 이게 드라이 쪽으로 아무리 보내도 이게 걸려 있으면은 좀 되게 세지네요. 그럼 일단 모르겠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피터 모칸 이거를 웻 이 믹스를 웻 솔로를 온으로 하지 말고 오프로 해봐봐. 이렇게 되죠? 잠시만요.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슬픔은 나를 찾아와 베이스를 좀 깎고요. I'll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이게 딱 3단계밖에 없어서 여기서 이제 아까 다시 갤럭시네. 좋습니다. 되게 엄청 올드해질 때라도 그건 그렇지도 않네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우리 네. 은총 씨가 좋아한다고 하셨던 옥시드 테이프 레코더. 아, 네. 옥사이드.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네, 테이프 레코더만 얹어갖고 사운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뭐 확인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까지 걸면은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과해요. 과한데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시라고. 네, 일단. 지금 켰습니다. 미라클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 자 여기서 네. 원보컬 스무스 제일 위에 있네요. 슬픔은 좋은데? 좋네요. 과한 것 같지도 않고 좋네.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자 그럼 여기에서 네. 일단 밸런스 우리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그냥 켜볼까요? 켜볼까요? 네 과연 어느 정도로 되는지 네 처음이라 그래 며칠 과하긴 과하네요 과하네요 그래도 네 그 생각만으로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리듬 다이부터 그렇죠? 하고 이걸 해야 되지 맞습니다 하나씩 하시는데
이걸 어. 들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얘만 듣고 나서 어 나쁘지 않네 이랬는데 이걸 듣고 봐봐. 어 좋은데? 어. 이러다가 혼자 따로 놀죠. 이런 상황이 생길 그렇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자 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들려주 어디까지 왔느냐. 자 일단 다 끄고 네. 하나씩 키면서 이제 빌드업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왔었죠. 괜찮았죠.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너와 만든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I believe in you mine. 벌써 1년이 여기서부터 과해지죠. 뭐 과해 과해 아 과하다 그렇습니다 네. 테이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이프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 착색 효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양념으로만 쓰시면 좋은데 지금 이건 약간 향신료 범벅된 그런 느낌의 트랙이 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저희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직관적으로 플러그인데 아무거나 막 걸면서 네. 그냥 뭐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아까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것처럼 밑에 기본이 되는 드럼 그 다음에 베이스 피아노 하나씩 빌드업을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밸런스를 잡아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좋은 플러그인들을 100% 활용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트랙의 사운드 퀄리티는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효과가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밀어놨던 UED 플러그인들은 과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리뷰를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이런 그 플러그인들을 UED 제품을 할 때는 조금씩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팁이나 아니면은 플러그인 뭐 걸었는지 이런 것들 말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이거 진짜 믹스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뭐 좋은 믹스도 아니었지만 네, 짧은 시간에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UAD 사셨다고 또 신나셔가지고 또 너무 UAD만 쓰지 마시고 네. 원래 가지고 있던 뭐 웨이브스라든가 아니면 뭐 자체 플러그인 적절하게 섞어 가시면서 필요한 때 적재 요소에 잘 쓰시면서 믹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